내전을 피해 시리아를 떠나는 난민선을 탔다가 터키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꼬마 쿠르디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얀마에서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진 한 장이 전해졌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화면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진흙탕에 얼굴과 팔을 묻고 쓰러져 있는 작은 아이. 16개월 된 모하메드 소아엣입니다. 터키 해변에서 발견된 난민 꼬마 쿠르디와 흡사한 모습으로 미얀마의 한 강가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아이는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소수민족으로 알려진 로힝야족입니다. 로힝야족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는 미얀마 정부군 탄압을 피해 난민보트에 올라탔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엄마와 3살 형마저 숨졌고 은신처를 찾으려고 먼저 떠났던 아버지만 난민 캠프에 도달했습니다. 인종 청소라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지만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탄압은 벌써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화의 상징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미얀마 정부가 이런 반인권적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